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DB금융투자의 김연경 과장과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김연경 과장의 그 시황에 푹 빠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열심히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촘촘하게 시간을 쓰시니까 얼른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시장도 역시 강하게 마감이 됐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매도를 했는데요. 개인이 참 거침이 없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예. 1.48% 상승한 2386.3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2년 2개월 내 최고치였습니다. 아, 세요, 세요. 장이 네. 세요. 예.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이제 동반 매도가 나왔지만 예.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죠. 예. 0.6% 상승한 862.76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네. 코스피 마찬가지로 2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그러면 기록했습니다. 2년 2개월 내리가 지금 8월이니까 2018년 6월 이래로 이제 최고가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초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아, 이거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출근하면 셀트리온 삼형제 뭐 계속 올라가고 그 또 코스닥 레버리지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럴 때 아닙니까, 그게? 예. 야. 그때 이제 맞먹을 정도로 지금 강한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히어로는 자동차, 금융 예. 3인방, 그리고 화학업종, 통신업종이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자동차를 보시면 뭐 오늘 화제였죠. 현대차가 15.65% 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기아차, 뭐 현대위아, 뭐 모비스 등등이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10.76% 증권 업종 중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 왜 오른 겁니까 이거? 아, 일단은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예. 8월 투자 포인트에서 이제 증권주를 넣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뭐 그러면서 증권 업종이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 당연히 가장 이제 민감한 업종이 증권 업종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연동이 되면서 증권 업종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아,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또 주요 주주잖아요. 제 말이 그겁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장외 거래 가격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 시가총액을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 2대 주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영향이 또 한국금융지주에 좀 크게 반영이 됐고요. 예. 또 키움증권 역시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주에는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3% 넘게 가장 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생명이 오늘 또 히어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뭔 일이래요? 12%나 올랐어요? 맞습니다. 12.28%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 얘기 나오는 것은 일단 저평가됐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 뭐 네. 이런 이유로 이제 오르긴 했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제 금리 어떻게 보면 이 보험회사 특히 생명회사 생명보험회사는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금리 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없었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약간 쇼커버링성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워낙 안 좋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역시 8% 넘게 상승하면서 화학주를 좀 이끌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주에서는 이제 LG U+가 오늘 5.17% 상승하면서 오늘 뭐 KT, SK텔레콤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왕중왕은 현대차였죠? 그렇죠. 현대차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네. 네. 이 상승세가 지금 무섭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던 것은 우리가 수급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기관 외국인이 매도했어요. 네. 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오버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인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는 수급이 좀 양호했습니다. 뭐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뭐 오늘 현대차가 왜 셌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일단 지금 뭐 주말에는 이제 니콜라 관련된 또 니콜라가 같이 협력 좀 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는 뉴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니콜라가 현대차를 인정한 거다. 근데 사실 누가 누굴 인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당연히 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네. 워낙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니콜라가 이제 선풍적으로 이제 호응을 받다 보니까 좀 갑과을이 좀 바뀐 느낌이지만 실제적으로 현대차가 훨씬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라인업 확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 브랜드로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형 SUV까지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따라오는 종목들이죠. 아무래도 뭐 일진 다이아는 이제 자회사로 일진 복합 소재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일진 복합 소재가 그 수소 탱크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리고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중공업 이런 것도 같은 재료로 다 올랐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장비주에서 이제 DENT라는 종목이 가장 네. 크게 상승했고요. 뭐 탑 엔지니어링, 뭐 솔트룩스는 네. 이제 신규 상장주고요. 네. 나인테크, 나라 M&D라는 종목들이 다 장비 종목인데요. 이런 네. 종목들이 다 상승을 좀 크게 했고요. 또 소재 부분에서 오늘 알루코가 상한가를 갔어요. 아이고 상한가. 네, 알루코는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이름에서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듯이 예. 알루미늄을 하는 회사인데 예. 아무래도 이런 배터리 팩에게 소재가 아무래도 알루미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갔고요. 예. 그다음에 상신 EDP, 코스모화학이라든지 뭐.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것도 다 이게 전기차 관련된 소재 회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코스모 이 형제들도 예.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종목들이고요. 그렇군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양극화 이제 요새 이제 양극화 물질이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지금 이제 인기잖아요. 뭐 에코프로 예. BM부터 해가지고 이런 회사 LNF 양극재 쪽. 네, 맞습니다. 우리 저 정원석 그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해줬습니다만 음극재라든지 이런 쪽에도 사실 소재 업체들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양극재, 음극재. 네, 맞습니다. 양극재가 네. 이제 전체 전기차의 매출 비중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가장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대주 이제 양극화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5G 장비주도 지난주 금요일날인가요? 화끈하게 올랐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상승 이어가더군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에이스테크가 이제 가장 상승을 보였죠. 오늘도 예. 역시 에이스테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뭐 이노와이어리스, 다산네트워크, 솔리드 등등 예. 5G 장비주도 오늘 굉장히 좋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디어 엔터 종목도 이제 JYP가 8.92% 예. 상승했고 YG도 따라갔는데 예. JYP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YG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진단키트 업체 중에 또 대표 업체 중에 하나죠. 수젠텍이 예.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2분기 매출액이 241억 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29% 상승했고요. 예. 영업이익은 202억 원으로 이제 22,400포인트가 상승했는데. 잠깐만요. 네. 매출액이 241억인데 분기에. 네. 영업이익이 분기에 202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네. 이제 수젠텍이 직접 한다면 수젠텍이 이제 자회사로 이제 지분법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네. 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상치에 못 미쳤거든요. 아니, 영업이익이 22,407%가 늘었는데 어떻게 예상치를 못 미치죠?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나? 일단 최근에 가장 최근 보고서가 이제 메리츠에서 나온 게 있는데 예. 이게 영업이익을 이제 2천억 원이 넘게 영업이익을 측정을 해놨어요. 예. 근데 지금 물론 2분기 분기지만 예. 이제 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곱하기 3 뭐 한다고 해도 1000억. 이제 2천억은 너무 과한 예.
그런 이제 좀 예상이었고 실제적으로는 네. 못 미쳤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좀 하한가를 갖고 네. 나머지 진단 키트 업체들도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 이런 것도 좀 빠졌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하긴 너무 많이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전체 거래 대금은 코스피가 19.2조, 코스닥이 네. 12.4조, 또 30조 원이 넘는 또 많은 그런 거래 대금. 아.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 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은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네. 네, 뭐 현대차나 이런 네, 이런 종목들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거래 대금이 코스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약간 탄소 섬유를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탄소 섬유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수소차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연관이 그렇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이 탄소 섬유라고 하면 일단 그 세 가지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고압 용기 우리가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수소 저장 탱크 네.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 이제 또 들어가고요. 네, 풍력 뭐예요? 풍력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 바람 이제 해상 풍력이다 보니까 네. 이 바람의 이 세 개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탱을 하려면 블레이드 날개죠. 날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단단한 이제 탄소 섬유가 필요하다는 부분. 단단하고 부분이고요. 가볍고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 예. 소재 역시 전기차와 좀 관계가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주요하게 쓰이는데요. 이 탄소 섬유가 그레이드별로 좀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예. 현재 이제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부분은 이제 T1200이라는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업은 주로 이제 항공기에 들어가는 네. 아,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1000, 그 밑에가 이제 T1000인데요. 네. T1000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 블레이드나 아니면 이 자동차 경량화 네. 소재로 쓰인다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T700 라인업인데 이 라인업이 이제 고압 용기, 네. 전선 심재 등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소 탱크에 들어가는 예. 라인업이 이제 T700인데 현재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네. 아, 이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T700까지 진입에 성공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소 저장 탱크까지는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이 부분을 이제 T1000까지 이 기술력을 높이려고 지금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아,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 T700하고 1000의 차이는 거의 이제 ASP가 50%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그레이드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이 회사를 볼 때, 네. 예, 뉴스나 이런 뉴스플로우를 한번 검색해 보실 때 이 부분을 한번, 이 부분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종목을 좀 관심을 보이면 좀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뭐 상중하로 나누면 하 단계에 그쵸? 있는데 네. 조만간 중 갈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 가면 그 영업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갑자기 레버리지가 확 커진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동사 탄소 섬유 증설이 이제 올해는 연간 4천 톤 까지 네.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2024년에 가면 이제 만 톤, 2028년까지 2만 4천 톤까지 이제 늘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늘린 데에서 이 T700, 1000 이걸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개발만 하면 이제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소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 일진 다이아도 오늘 뭐 10% 중반대 상승을 보였는데 예. 이건 이제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의 그 수소 탱크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네. 현대차가 네. 이 수소 전기차로 이제 옮겨오면서 네. 이 어떻게 보면 좀 부품들이 많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내연 기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예. 그 핵심 부품을 지금 자기네가 이제 자체 조달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계열사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열사예요? 납품업체예요. 네. 계열사에. 예. 그러니까 내재화를 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 지금 효성중공업이 이제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의 1위 회사인데 예. 이 부분을 현대로템한테 현대로템 니네가 이제 수소 충전소 니네가 해. 그러면 효성중공업은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커가는 이제 파이가 이제 지금 레드오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강자가 될 수 있는 이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로템한테 그 부분을 맡겼다라는 부분 예. 그 부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회사는 현대 위아인데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수소와 전기차에 다
차세대 들어가는 핵심 라인업을 이쪽에 줄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는 이 일진 복합 소재가 하는 탱크. 예. 이 탱크를 이제 현대 위약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닥에 깔잖아요. 그러면 이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열 관리 시스템을 이제 현대 위아한테 예. 맡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내재화가 되면 예. 아무래도 현대차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부품을 남한테 안 주고 자기네가 다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모템과 현대위아가 이제 그룹 전체가 가는 방향에서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현대글로비스를 보면 이 운반선에서 만들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그룹이 커지면서 같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가 현대차 그룹에서 앞으로 핵심이 된다면 그 중요 부품들을 현대위아와 로템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부품, 자동차 부품단은 모비스 거 아닙니까? 모비스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약간의 그런 쪽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예. 실제 들어가는 이제 안에 이제 말씀드리는 뭐 탱크, 열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계열사에. 아, 그건 이제 뭐 사실은 수소 생태계에서 역할 분담에 할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걸 좀 나눠서 갖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위아라든지 글로비스 같은 것들을 오히려 더 케어해야 될 입장 같은 것들도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건데 있죠. 네. 사실 복잡하죠. 그 내부 사정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 김영경 과장이 볼 때는 현대 위아와 또 현대 글로비스 로템 현대 로템 사실 로템만 하더라도 뭐 이 철도 차량 만들고 그래가지고 수익성에 대해서 사실 별로 좋지 않게 판단을 했던 건데 네.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알로케이션 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분석이니까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절대 이거 내일 아침에 그냥 사실한 말씀 아닙니다. 이게 나름 대형주라서요. 네, 이거는 제가 네. 이제 뭐 단기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지고. 관점에서. 아니, 근데 요즘 뭐 대형주도 막 20%씩 올라버리니까 현대차 뭐 오늘 15% 올랐죠. 네. 지난주에 SK 이노베이션 뭐 20% 올랐죠. LG 화학도 막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개별 종목, 대형주 구분 없이 그냥 뭐 좋은 얘기 나오면 확 올라버리는 그런 유동성의 힘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좀 차근차근 하시자고요. 자, 아까 제가 효성중공업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효성중공업 맞아요? 네, 맞습니다. 효성중공업이 그런 비즈니스를 합니까? 효성중공업이 이제 충전소, 수소충전소의 예.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혹시 제가 말씀 잘 못 네. 드렸을까봐 확인한 거고요. 자, 8월 이제 투자 포인트 몇 개만 좀 점검해보고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빨리 좀 점검해보고 이단우 차장 모셔볼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추가 부양안 관련돼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때 이제 경기 관련 민감 섹터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언택트가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약간 조정 분위기가 약간 좀 가고 있어요. 이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추가 부양안을 선반영 거의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거시 비유는 오히려 미국 추가 경기 부양안이 통과가 되면 네. 오히려 시장에 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미리 이제 지금 반영이 거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택트에서 먼저 지금 조정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바이오 2차 전지, 5G, 비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 계속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2차 전지 지난주에 굉장히 잘 갔고 5G는 지난주 후반 이제 이번 주 초반까지 잘 가고 있죠. 네. 이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네. 오늘 뉴스에서 삼성이 이제 평택 이 공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물론 D램, 뭐 낸드 다 들어가겠지만 비메모리도 이제 한 커다란 축이기 때문에 네. 거기 관련된 종목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뭐 장비나 뭐 이런 관련된 소재 업체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 관련 쪽에서는 미디어 엔터가 지금 가장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튀었죠. 네. JYP, YG 엔터 다 튀어버렸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네. 지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연동이 되는 증권주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네.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3분 했는데 단 1초도 그냥 허비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애드립 치고 뭐 그럴 여지를 안 주시네. 네? 약간 지루할 것 같으면 제가 그런 거 하는데. 네. 하여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꽉 채운 느낌이에요. 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